안녕하세요. 조이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초보자가 쉽게 키울 수 있는 페페식물 6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원래 이름은 페페로미아인데 유통명으로 쉽게 페페라고 불리웁니다. 페페는 귀여운 수형과 품종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생겨 키우는 재미가 있는 식물입니다. 저는 홍페페, 청페페를 키우다 정말 키우기 쉬워서 페페식물 이것저것을 키우다 보니 벌써 6개나 키우고 있네요. 식물을 집에다 놓고 싶은데 어떤 걸 키워야 할지 잘 몰라 난감하다면 이 페페식물을 한번 키워보세요. 모양도 귀엽고 깜찍해서 보는 즐거움도 느끼게 해주며 우선 키우기가 정말 쉬워서 식물 키우는 자신감도 덩달아 생기게 해줄 겁니다. 그럼 페페식물 6개를 소개해 드릴 테니 나와 잘 어울리는 식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찬찬히 한번 보세요. 짙은 초록색이 매력적인 홍페페입니다. 잎의 가장자리에 붉은 테두리가 있어 홍페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넓은 잎이 음이온을 발생시키고 공기 정화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서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두면 좋다고 합니다. 잎이 크고 두툼해서 과습을 정말 싫어해요. 겉흙이 완전히 바싹 말랐을 때 그때 물을 흠뻑 주면 됩니다. 저는 겨울에 약 보름 정도 물을 주지 않은 적도 있는데 그래도 아주 싱싱하게 잘 살아 있더라고요. 겨울철 찬바람을 싫어하니 겨울에는 꼭 실내로 들여와 키워주세요.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그늘진 곳에 두어도 그런대로 잘 자라는 편이지만 간간이 햇빛을 받아야 그 특유의 잎의 광택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잘 자라는 듯합니다. 홍페페도 꽃이 핀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꽃 모양이 아니라 연두색 줄기처럼 길게 올라옵니다. 저는 처음에 보고 아니 줄기가 왜 이렇게 쭉 올라오지?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꽃이었던 거예요. 신기해서 보다가 얼마 안 있어 저는 다 잘라주었습니다. 홍페페는 정말 생명력이 강한 식물 중 하나예요. 개인적으로는 스킨답서스보다 키우기가 더 쉬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완전 식물 초보일 때 키웠던 식물이라 식물 초보자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드리는 식물입니다. 파릇파릇 싱그러운 청페페입니다. 다육질의 잎이 풍성하게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키우는 방법과 주의사항은 홍페페와 거의 흡사해요. 쌍둥이처럼 키워도 될 정도입니다. 원래는 제가 가진 이것보다 더 잎도 많고 커야 하는데 제가 과습에 대한 우려가 심해서 물을 잘 주지 않았더니 잎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좀 더 신경 써서 관리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키우다 밝은 거실 창측으로 옮겼더니 새순도 올라오고 참 귀여운 모습이죠. 통풍이 안 좋고 건조한 환경에서는 병충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청페페는 단독으로 화분에 심겨진 모습도 예쁘지만 다른 식물과 같이 어우러진 모습도 참 예쁩니다. 조롱조롱한 라임색의 잎들이 줄기에 달려있는 페페로미아 픽시 라임입니다. 성장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새 잎이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생겨납니다. 초록초록한 잎을 가진 식물들 사이로 쨍한 라임색 픽시라임이 있어서 참 돋보입니다. 픽시라임은 잎이 도톰한 편이라 물은 자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겉뜨기 바싹 마르면 주고 있는데 식물 초보자분들은 물 주는 주기를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픽시라임은 물이 고프다고 잎이나 줄기가 축 처지는 것이 아니라서 반드시 흙의 마름을 확인한 후에 물을 주세요. 그리고 통풍을 위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거나 선풍기를 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픽시라임은 해를 좋아합니다. 직사광선은 피해야겠지만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 놓고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물도 외목대로 키울 수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키우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만요. 저도 슬슬 그 병에 빠지려고 그러는지 외목대 식물만 눈에 보이네요.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홀리페페입니다. 홀리페페는 공기 정화 식물이며 큰 나무 밑에서 자라는 반음지 식물입니다. 직사광선에 심하게 노출되면 잎의 색이 노랗게 변할 수도 있고 윤기가 없어지며 잎끝이 탈 수도 있습니다. 직사광선은 반드시 피해줘야 하며 은은한 간접광이 드는 실내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홀리페페는 길게 자라 늘어지는 가지를 잘라 물꽂이를 해도 잘 자라고 흙에 직접 심는 삽목을 해도 잘 자랍니다. 잎은 두껍고 단단한 편이라 잎에 수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습에 주의를 해줘야 할 식물입니다. 겉흙이 바싹 마르면 화분 배수구멍에 물이 나올 때까지 흠뻑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중습도가 높은 것을 좋아해서 잎에 분무를 자주 해주면 홀리페페가 아주 싱싱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반드시 실내로 들여와 키워야 하며 찬바람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철 환기시킬 때 찬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식물 홀리페페. 식물을 처음 키울 때 입문하기 좋은 식물이니 꼭 한번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박 같은 상큼한 색감이 눈길을 끄는 수박페페입니다. 어떻게 식물 잎이 이토록 수박을 닮을 수 있을까 신기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수박페페는 과습에 민감한 식물이라 분갈이할 때는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원에서 파는 일반 분갈이용 흙에 펄라이트를 섞어서 분갈이해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플라스틱 화분보다는 토분에 분갈이해주는 것이 수박페페를 더욱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수박페페는 물을 자주 많이 주게 되면 무름이 오게 되어 줄기와 잎이 시들해지면서 죽게 됩니다. 조금은 건조하게 키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겉흙이 완전히 바싹 마르고 손으로 흙을 넣어봤을 때 손가락 한마디 정도까지 흙이 바싹 말라 있다면 그때 물을 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화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화분이 참 가볍다 느껴질 때 물을 주면 됩니다. 저희 집 수박페페는 한창 새잎이 잘 나오다 요즘 조금 성장이 느려졌어요. 아마 더 추운 겨울이 되면 꼼짝 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온라인 마켓에서 수박페페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구입해서 키워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물방울같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필레아 페페입니다. 인테리어 사진이나 개인 SNS에 자주 눈에 띄는 식물이에요. 동글동글한 싱그러운 잎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예쁨 그 자체입니다. 제가 샀을 때 처음에는 화분에 딱 붙어있는 아주 작은 아이였어요. 언제 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작은 필레아 페페였습니다. 지금 키운 지 약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고 아주 작은 아기 필레아 페페까지 분양해줬습니다. 위로 위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밑에 달려있는 잎들은 제거를 해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혹여나 목대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잘 키워주세요. 필레아 페페는 오래 키우다 보면 밑에 작은 자구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다른 화분에 옮겨 심어 키우기도 하고 주변 분들에게 선물도 해주고 나눠주는 기쁨까지 덩달아 생깁니다. 이상으로 초보자가 키우기 정말 쉬운 페페 식물 6가지를 보셨습니다. 다 귀엽고 깜찍한 식물이라 고르기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부쩍 날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에도 예쁜 식물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조이TV에서는 우리집 식물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식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